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방프로 채널. 제가 여기서 186m가 나왔는데요. 저 지금 7번은 우드예요. 보여요? 거리가 미친 듯이 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방프로 채널 구독자 여러분, 프로골퍼 방다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드샷 준비했는데요. 많은 분들 우드샷 할 때 그 공 띄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죠.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적재적소의 요령을 잘 사용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 잘 띄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요, 일단 잔디의 답합이 조금 너무 낮고, 그러니까 잔디가 너무 짧고, 그리고 러프, 비러프에서도 약간 공이 박혀 있을 때는요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우드샷 쓰러치는 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. 왜냐면 그 너무 쓰러치려고 하다 보면은 러프에 박힌 볼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저항이 세져서 이제 공이 잘 안 뜨고, 또 잔디가 너무 없고 아주 짧은 곳에서는 쓰러치려다 보면은 조금만 뒷땅이 나도 오히려 공이 잘 안 뜨고 구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우드를 잡고 어드레스를 하라고 하면 보통 뭐 왼발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이렇게 지금 전에 상황 설명해드렸던 데처럼 조금 더 공을 직접 가격해야 할 때는 너무 왼발에 안 두시는 게 좋아요.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롱아이언 위치 정도로 약간 더 옮겨주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롱아이언 5번 정도 치는 쪽에다가 이런 우드를 잡고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어드레스 했을 때도 보통 공이 더 왼쪽에 있으면 조금 더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죠. 근데 공이 중앙에 있으면 조금 더 어깨가 약간 평행으로 좀 일어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오른쪽 어깨 너무 이렇게 내리지 않기,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맞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두 번째, 쓸어 올리려다 보면 보통 갔다가 코킹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뻗듯이 갔다가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다운스윙을 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백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이 많이 되지 않고 조금 더 중앙에서 드시면요, 백스윙이 조금 가파르게 들려요.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되면서 손목에 어떤 그 코킹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쭉 어깨 회전으로 아크를 크게 갔다가 임팩트 때 약간 당겨오는 이런 느낌보다도 아예 백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을 조금만 줄여놓고 바로 드시면 조금 더 백스윙이 약간 가파르게 들리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러고 나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. 어떻게? 너무 찍는 건 아니지만,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찍히는 게 아니라 약간 눌린다, 그러니까 공의 밑에 잔디가 약간 눌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다운블로우 스윙이 약간 나면서 되게 좋아지거든요. 보여드리면 어깨가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서신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런 느낌이죠. 다시 네,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공을 직접적으로 맞아야 되고 조금 더 공 쪽으로 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샷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두 번째, 공이 적당히 떠 있을 때는 좀 더 공을 걷어 올려 주시는 게 좋은데,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으냐면요, 일단 첫 번째는 어깨 라인을 맞춰주세요. 공이 약간 왼발에 그 롱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왼발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게 되고, 어드레스를 할 때는 그만큼 이 오른쪽 어깨가 약간 다운되게 되면서 왼쪽 어깨는 이렇게 위쪽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느낌을 임팩트 때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고 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, 어드레스의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임팩트 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. 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. 둘, 셋, 넷, 이런 느낌으로요. 근데 올려치려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보통 쓸어맞고 올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왼쪽 어깨를 갑자기 이렇게 수직으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, 이 그립 끝을 겨드랑이에 한번 이렇게 딱 꽂으셔가지고 팔로스루를 할 때 이쪽 이 뒤에 그립 방향으로 사선으로
나의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회전이 되면서도 업스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꽂아가지고 겨드랑이에 꽂아서 팔로우스를 할 때 어깨가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업스윙이 되는 거구나.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. 다시 한번 백. 이게 아니라 백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로 돈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랬을 때 조금 더 유연하고 끊김없는 업스윙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보여드리면 어드레스 때 만들어주시고 이 어깨 각도 잘 만들어주시고 이쪽으로 열리는 거예요. 아크 크게 갔다가 다시 한번 와 제가 여기서 186m가 나왔는데요 저 지금 7번 우드예요 보여요? 거리가 미친 듯이 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 그러지? 186m 7번 우드 아무튼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제가 회전력을 강조드리는 게 우드나 아이언이나 이런 것들 다 회전력 중요하지만 특히 이 우드류 있죠 드라이버, 우드 이런 거는 무조건 회전력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아이언은 떨어지는 느낌도 약간 있잖아요 중심 자체가 안쪽에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그냥 풀러도 떨어지는데 우드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가줘야 되는 체란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아까처럼 체중을 아예 약간 가운데 놓고 좀 찍는 느낌 아니면 무조건 이 휘둘러서 쓸어 맞아야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회전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회전력이 떨어지면서 클럽이 어떻게 갈 곳을 못 찾아요 그래서 무조건 회전을 주셔야 돼요 할 때 백스윙 때 갔다가 이렇게 잘 맞았는데 인식이 안 됐어 180 190 아 189.7 네, 아. 암튼,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실전에서도 사용하시고 또 연습장에서도 한 가지 타법이 아닌 두 가지 타법을 연습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 우드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두 가지 타법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실전에서 유익하게 쓰시기 바랄게요. 다음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